a Bible in English. It is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You are blessed by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God bless you. And you will become a name of blessing to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오늘 영어 성경 한마디 17번째 시간입니다. It is I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 한마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It is I입니다. It is I. It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Is는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그리고 I는 1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중학교 학창 시절에 처음 영어를 배우던 시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I am. I am. I는 주어, 1인칭 주어 단수이고, am은 1인칭 동사 단수입니다. 단수는 단수끼리 모여집니다. You are. You are. He is. He is. She is. It is. 네. 전부 단수는 단수로 인칭별로 3인칭은 3인칭끼리 주어가 3인칭이면 동사도 3인칭. 남성일 때는 he, 여성일 때는 she, 그렇게 배웠습니다. 등으로 주어와 동사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짝꿍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어가 1인칭이면 동사도 1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I are. I is. 이런 말을 만약에 하면 무언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I가 1인칭이고 단수입니다. are 이것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될 때는 단수를 써야 됩니다. I 1인칭입니다. is 3인칭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영어 공부 시간 하는 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It is I. 이 말을 들은 나는 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국은 뭔가? 선생님, it is I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은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해봐.
it는 3인칭 단수 주어이고 is는 3인칭 단수 동사이고 I는 1인칭 단수 주어인데 그게 문장이 되는가 말이야. 학생들은 와 하며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조롱하는 웃음이 교실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이 있다면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뭔데 그건?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나야. 나란 말이야. 그 사람은 나란 말이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교실 안은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선생님을 곤란한 입장으로 몰고 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it is I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I는 1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고 3인칭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광야에서 저녁 식사로 먹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려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며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는 그 배는 밤 사경에 이르러 밤새도록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바다는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크게 요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밤에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자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But immediately Jesus spoke to them. It is I. Do not be afraid. It is I. 나다. 너희가 생각하는 유령, 그는 아니고 나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It is I. It is I. 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는 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세상 요란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국난 일어나고 곳곳에서 파업하고 데모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 한 유령의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t is I. It is I. Do not be afraid. It is I.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편안했습니다.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단체와 여러분의 국가는 주님을 만나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But immediately Jesus spoke to them, "It is I. Do not be afraid." Jesus spoke to them. Jesus spoke to you. "It is I.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It is I." Matthew 14, chapter 14, verse 27. Shalom. 감사합니다. 할렐루야.